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일전에 너무 풍성하다고 비 맞아서 너무 예쁘다고 자랑했던 그 아이 제가 그때 막 숭덩숭덩 잘랐다고 했었잖아요. 그 자른 모습을 제가 오늘에 보여드리게 되네요. 이렇게 아랫털이 확 벗겼습니다. 그 아이들 물꽂이 해놨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아마도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단정한 모습 오늘 처음 보여드리네요. 지금 얼마 있지 않으면 얘도 조금 더 풍성해져서 더 예쁠 거예요. 목대 시원하죠? 외목대 욕심쟁이 엄마 만나가지고 이렇게 삭둑삭둑 잘림을 당했지만 또 여름 시원하게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그리고 애니시다가 아주 막 지금 바람 부니까 살랑살랑 그냥 너무 신나게 햇빛 받고 있습니다. 애니시다 향기 아시는 분들은 정말 그 향기를 진짜 느낄 거예요. 너무 환하고 예쁘죠? 지금 햇빛도 환하고 애니시다도 환하고 그러네요. 이렇게 또 캄파놀라 사다 심어놨네요, 동생이. 겹으로 된 아이예요, 겹. 장미처럼 생겼죠? 그리고 선백리향이 지금 너무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발돌이 했는데 말발돌이 이렇게 두 개 사다가 이게 두 개로 이렇게 갈라서 심어놨습니다. 다행히 아직 꽃이 있어서 꽃을 보내요. 꽃이 지고 있어가지고 애들이 꽃이 질 때지요. 말발돌이는 이제 한련화가 활기를 칠 때죠. 지금 바람이 부니까 애들이 아주 가녀린 몸매가 아주 흔들흔들 그러고 있습니다. 보세요. 한련화가 은근히 예뻐요. 근데 애들도 노지에서 자라야지만 조금 더 색감도 예쁘고 그렇답니다. 실내에서는 참 애들 키우기 힘든 아이예요. 색감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주황색도 이쁘고요. 얘는 노랑색에 가까운 주황색인데 얘도 이쁘네요. 겹으로 피어납니다. 한련화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 봤던 부처손이랑 석유랑 이렇게 돌단풍 심어서 만들어 봤었던 화분인데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네요. 돌단풍도 이제 새순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너도 부추 보세요. 꽃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는 구석에 고개를 쳐박혀 있었어. 햇빛을 봐야지만 얘들이 꽃대를 많이 올려주는 것 같아요. 델피늄이 키가 커가지고 바람 부니까 옆으로 막 넘어가야 넘어가. 얘들은 진짜 키가 너무 커요. 겨울에 실내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진짜 잎도 다 떨궜던 발렌타인 자스민 이제 이렇게 새순이 많이 나왔어요. 이 새순 좀 뜯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목대에 이 가는 목대를 여러 개 묶어놨거든요. 제가 목대가 여러 개예요. 여러 뿌리를 이렇게 제가 힘없는 뿌리를 이렇게 묶어놨었더랬는데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아래쪽은 좀 뜯어줘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위쪽으로 영향이 가겠지요. 위에 이제 꽃도 펴주고 할 거예요. 이제 햇빛도 많이 봐가지고. 아이고, 햇빛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이게 꽃을 이렇게 맺었다가 꽃을 피지 못했어요. 실내에서. 지금도 새순이 막 송송송 나고 기특하네요. 이렇게 햇빛이 나야지만 애들도 사람도 햇빛이 있어야 되고 식물은 더군다나 또 햇빛이 이제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는 햇빛
진짜 거의 없어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애들 골라서 키워야 될것 같아요.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씩씩해져서 다행이에요. 이 아로니아. 제 차에 제가 싣고 오느라고. 아마 제 차가 SUV라도. 얘가 키가 워낙 커가지고. 왜 초록물이 천장에 들었다니까요. 진짜. 아무리 내가 꽃이 예쁘다 예쁘다 했어도. 분홍 낫달맞이 향기가. 너무 달콤합니다. 달콤하네요. 바람 불 때마다 달달한 향기가 날아옵니다. 여기 보세요. 온 천지에 얘들이 다 침범을 해가지고. 얘들 빼내는 것도 일이에요. 일. 큰일이에요. 와, 작약폈어요, 작약. 목단도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이 작약이 정말 예쁘죠? 가까이 가볼게요. 세상에,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모습 좀 보세요. 이제 18세 소녀예요, 18세 소녀. 번긋이 피어나는. 코스모스처럼 활짝 웃고 있네요. 이 봉오리들 좀 보세요. 세상에. 이 꽃봉오리 한번 보세요. 꽃봉오리들. 이 꽃봉오리들, 이거 다 피면 얼마나 이쁠까, 그죠? 정말 예뻐요. 뒤에 분홍 낫달맞이가 정말 지금 활짝활짝 웃고 있어요. 제가 외목대, 로즈마리 외목대 이발하면서 제가 그랬죠. 1년 키운 아이, 로즈마리. 여기 있습니다. 요 정도밖에 안 크답니다. 1년에. 아, 매비나가 물 만났습니다.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쁘게 물 들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저는 이 모습이 최고예요. 이 하늘 여리여리 바람에 한들한들 제가 여리여리 하지 않아서 이런 거 보면 너무 예쁘답니다. 역시 다이시아가 바닥에서 자라야지 이렇게 짱짱하게 큽니다. 노란 장미, 예뻐요, 예뻐. 아이고, 라울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갈이 해준, 보람이 있어요. 아유, 선인장 꽃 피고 있네요. 예, 장미가 활짝 피어나는 5월입니다. 5월 1일 하더니 벌써 5월 3일, 4일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여러분들, 5월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술꽃이 드디어 피었네요. 아이고, 조그만 벌이 또꽃 피었다고 놀러 왔네요. 아이고, 이뻐라. 라디칸스랍니다.